네, 안녕하세요. 밀트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심리 테스트 게임이야. 저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실의 방 왔어요. 이제 교실, 키친, 영화관, 노래방, 감옥, 서재, 교실부터 가요. 두루룽. 아, 정화된다. 당신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출제하는 학교에 관한 문제에 답을 해주세요. 맞아. 장난을 좋아하는 당신은 칠판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 낙서라는 것은 어떤 낙서일까요? A. 소문이 되어 있는 커플의 그 얼레리껄레리 낙서. 놀리는 선생님의 초상화.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이 있어? 뭐 만화 캐릭터 그리는 놈은 봤어도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놈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우연히 알게 된 친구의 비밀. 이거를 쓰면 아주 쓰레기란 거죠. 예, 1번. 얼레리 꼴레리. 예, 저거죠. 당신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낙서는 릴렉스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아, 릴렉스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낙서는. 그리고 칠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즉 낙서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당신은 실은 타인을 관찰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예, 가십을 솔선해서 주변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로대 블로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테라다씨를 관찰하는 거야? 뭐야? 예, 뿌리는 착한 사람이, 아,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악의가 왜 있어? 내가 테라다씨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니까, 예. 누구나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같잖아! 이상한 사람 같잖아!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2번. 저 문제를 확인했어야 돼. 아이, 가만히 있어봐. 네, 뭐 그러면은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보자. 뭐야? 이 반의 선생님은 저런 분이야? 이런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낙서는 릴렉스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낙서는 당신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그리면 뭐라는 거야? 당신은 솔직한 거를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는 솔직하지 못한 타입입니다. 뭔가 비꼬는 느낌을 담은 유머로 자신의 마음을 감싸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나봐. 자신의 마음이 주변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손해를 보지 않게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사람은. 가만히 있어보자. 뚜뚜루뚜뚜. 우연히 알게 된 친구의 비밀. 이런 걸 적는 놈은 그냥 관계를 끊어야 돼. 그냥 끊어. 이런 사람하고는. 뭐야 이게. 나카무라한테 차였다. 저런 걸 쓰지 마. 아주 나쁜 놈이네 저.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줘. 좋았어요.
아무도 모를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조금 소심한 당신. 뭐야 이게? 그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비밀을 공개해버리고 안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은 그냥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문제 2번. 결론은 저런 놈은 쓰레기다. 관계를 끊어라. 처음에는 신선했던 창밖의 풍경도 최근엔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다니고 있는 이 교실에 창밖에서 보이는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요? A. 1번. 교외에 무슨 논밭이라든가 그런 자연이 있는 풍경. B. 간판이나 빌딩이 마구 서 있는 도시의 풍경. C. 비가 이렇게 성에 깎여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자연의 풍경. 이건 저죠. 그래, 저런 거. 도피하고 싶은 장소는 창밖은 당신과 바깥 세계를 이어주는 접점입니다. 그 창에 비춰져 있는 풍경은 당신이 현실을 버리고 도피하고 싶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야, 농사 짓고 싶은데? 뭐 현실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예, 뭐 자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교외에 논밭을 상상한 당신은 무기질적인 매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싫어진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몰라. 왠지 그런 것 같아.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리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사실 내가 시골로 가고 싶다 생각하는 거 알러지 때문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알러지 때문이지. 좋았어. 뚜루루루. 아, 예.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빌딩이 생각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도시가 생각나는 사람. 보통 요새 학교의 풍경은 저렇지?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알려주세요. 식료품점이나 게임센터 같은, 도시에는, 먹을 것도 많고, 게임센터도 있고, 유혹이 많습니다. 놀이의 유혹. 당신은 따분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시골이라 해서. 참는 것도 소중합니다. 놀고 싶은 사람은 저런 걸 고르나 봐. 놀고 싶은 사람은 저런 걸 고른다. 창밖에 안 보인다.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고르신 분들은 좀 비가 내려서 안 보인다. 현실에 만족한다는 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당신은 답하셨는데 당신은 현실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좋은 거잖아! 이게 좋은 거였어? 뭐 진지하고 성실한 당신은 지금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거잖아! 원래? 제일 좋은 거였어. 3번. 월라리유? 뚜루루루. 당신은,
당신 반은 자리를 바꿀 때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앞자리, 뒷자리. 예. 친한 애의 자리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신경이 쓰이죠? 자, 이번에는 자리 뽑기에서 당신 근처에 좋아하는 사람이 앉게 됐습니다. 자, 그 사람 자리는 어디일까요? 앞자리. 예, 당신의 뒷자리. 뒷자리. 예, 당신의 옆자리. 앞자리. 왠지 1번만 고르는 것 같다나? 1번. 뭐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은 자리를 바꿀 때마다 기분이 들썩거리죠. 좋아하는 사람의 자리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자리라고 답한 당신은 상대를 뒤에서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어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상대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야, 그런 이상한 사람 같잖아! 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야. 가만 있어봐. 예, 당신 뒷자리를 고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뒷자리. 예, 뒷자리를 고르는. 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가? 뭐 앞에서 이끌어주고 싶다 뭐 그런 거야? 뒷자리라고 답한 당신은 자신이 먼저 어프로치를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당신은 상대가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걸지도 모릅니다. 조금 연애에 불리한 타입이야. 저런 타입은 연애에 약간 맞지 않아. 자, 그럼 3번. 아씨,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나중에 하기도 귀찮고 그냥 봐요. 그냥. 당신 옆자리다. 옆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옆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사람은 어떤 타입인가? 옆자리라고 답한 당신은 항상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도 자신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4번 가자. 도로로로 아, 이 게임 스킵이 안 돼. 명상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참으세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학교 다닐 때 명상의 시간 이러고 아무도 명상 안 하지. 자지. 즐거웠던 일요일이 끝나면은 다음날은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은 월요일의 1교시입니다. 무슨 수업일까요? 1번 수학, 2번 국어, 10번 홈룸. 홈룸이라고 이제 뭐 지금도 있나? HR이라 그러죠. 뭐 회의하는 시간이라는데 그냥 노는 시간. 보통 월요일 1교시는 이건데 난 국어로 가겠어. 마음이 끌리는 걸로. 이런 건 마음이 끌리는 걸 해야 돼. 국어. 애인과의 사귀는 방법. 이야기의 처음을 상징하는 월요일의 1교시. 당신은 어떤 수업을 고르셨나요? 이 수업은
당신이 애인을 접할 때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렬한 러브레터를 쓰거나 매일 전화를 건다든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쨌든 애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입니다. 매일 전화는 아니지! 단지 너무하면은 상대가 짜증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아니라니까! 당신은 필링보다는 현실에서 들은 말을 소중히 하는 로맨티스트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매일 전화는 무슨 개뿔이. 나 전화 너무 안 했다고 차인 적 있어요. 전화를 너무 안 한다고 차였어 나는 심지어. 관심이 없냐고. 아 환장하겠네요. 이상한 오해를 부르잖아 이러면. 이 게임이 잘 맞추는 건지 안 맞추는 건지 모르겠네. 에? 몰라. 에 그러면 딴 거 봅시다. 딴 거. 이게 스킵 잘 안 되네. 수학. 수학을 고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로로로. 수학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든지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싶은 당신 꼼꼼합니다. 생일은 언제인지 좋아하는 건 뭔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상대의 반응이 계산대로 안 나오면은 그 이상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이 엇갈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야 결국 문과가 좋은 거네. 문과가 좋은 거였어. 역시 문과. 하지만 여러분은 이과를 고르도록 하세요. 문과의 시대는 끝났어. 문과는 희망이 없어요. 로맨티스트는 개뿌리. 예, 홈놈.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모두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 당신은 그룹으로 데이트를 한다던가. 왜 데이트를 그룹으로 해? 이상하지 않아? 파티를 계획하거나 축제 같은데 상대를 부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둘이서 즐겁게 노는 걸 목적으로 한 데이트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 잘 사네요. 인생은 뭐 저렇게 살아야지. 저는 저런 거 싫어해요. 5번. 방과 후의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당신. 아무도 없는 교실은 조용합니다. 그럴 때 잠시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건 누구일까요? A. 좋아하는 동급생이다. B. 용무원 아저씨다. 학교에서 일 봐주는 아저씨 있죠. 뭐 수비라든가 뭐 이렇게 고쳐주는 아저씨. C. 도둑이다. 에? 이런 걸 고르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동급생이다. 이건 저의 경우. 현 상태의 불만점은 무엇인가? 교실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 그 사람이 오기 전, 즉 현 상태에 당신은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표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예.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바라면서 당신은 정신적인 이어짐을 가지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상대가 없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 게임 만든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카메라 설치한 거 아니야? 에? 네, 용무원 아저씨가 들어온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이런 사람은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를 바라는 거야? 아저씨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저씨가 없는 거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저씨는 관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경향이 강한 당신은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자의 출연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 관리자가 필요해. 도로로로로. 도둑은 뭐야? 뭐야? 이런 사람은 뭘 원하는 거야? 짐작이 안 된다. 뭐를 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도둑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도둑이야? 천사소녀 네티야? 네티였어? 에? 잠깐만, 에? 잠깐만. 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 하면 나중에 확인해봐. 예, 도둑이 상징하는 것은 비일상을 말합니다. 일상 탈출. 당신은 자극적인 스릴을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적지근한 평범한 일상에 당신은 따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야? 잠시만. 이거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저씨? 야, 아저씨도 그래픽이 똑같아, 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저씨의 도둑이야? 그런 거였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 예? 예? 아, 맞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꼭 남자라는 법은 없어. 여자가 하는 수도 있겠지. 예, 의외로 여자에 맞춘 게임일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팡을 좋아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예, 만든 사람이 루팡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딴 거. 예, 당신의 교실의 뒤에는 이렇게 선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찬장 뭐 이런 거 장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 위에 뭔가가 놓여 있습니다. 뭘까요? 꽃병. 학급 문고의 책장. 보통 이게 있지 않나? 치우다만 걸레. 이건 뭐야? 아니야, 이런 게 의외로 좋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꽃병의 마음이 가요. 꽃병. 꽃병. 도로로로. 꽃병. 자신에게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당신에게 부족해서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꽃병은, 꽃병에 꽂혀져 있는 살아있는 꽃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위로를 해준다, 뭐 그런 거죠. 꽃병을 떠올린 당신은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어, 잘 골랐어.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남들 이상으로 배로 강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정말 배로 잘해주는데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가지고 자신은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왜? 아주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뚜루루. 네, 학급 문고의 서적. 책장. 네,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아? 요새는 없나? 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이런 걸 고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려주세요. 부탁해요. 책은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수납하는 책장은 당신의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식이나 교양을 갖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성의 부족을 걱정하는 당신은 권위주의자일지도 모릅니다. 권위주의.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래. 걸레. 도로로로. 이런 걸 고른 사람은 뭔가 심리에 왜... 무슨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걸레가 부족하다고? 마음속에? 당신은 지금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걸레는 당신의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였어? 뭐야 이게 걸레를 닦는 것처럼 행동을 일으켜서 닦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결단력이었어? 그러네. 문제 7번. 예, 마지막. 아주 학급 위원장 반장이 책상 속에 뭘 두고 갔습니다. 뭘 두고 갔을까요? A. 도시락. B. 숙제 프린트. C. 친구한테 빌린 잡지. 무슨 잡지야? 이게 무슨 잡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 도시락을 하겠어요. 도시락을 두고 갔다.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지. 한창 크는 애들이 도시락을 안 먹는다는 거는 깜빡하고 먹지 않는다는 거, 두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아, 먹고 상자만 두고 간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상자만 두고 간 거야.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급 위원장은, 반장은 반을 통솔하는 존재고 모두의 대표입니다. 즉, 클럽이나 서클의 대표, 직장의 상사 등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고 이제 존경하고 있습니까? 두고 간 물건을 통해서 당신이 대표에게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대표에게 넓은 포용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용력. 감싸준. 또 에너기시하고 통솔력이 있는 오야붕 같은 느낌의 리더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보고 조직에 들어가라는 거야? 나는 그런 거야? 하긴 뭐. 뭐냐 내가 일본에 살 때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경찰분들이 말을 거십니다. 조직에 있으십니까? 항상 100% 걸렸어 난. 그쪽 분들이 저랑 많이 비슷하신가 봐. 숙제 프린트. 이걸 두고 간 사람. 이거는 뭡니까? 알려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에게 뭘 바라는 거야? 당신은 넘어가. 당신은 상사나 리더에게
예. 일에 대한 합리적인 예, 계획이나 예,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그리고 공평한 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가 봐. 3번 가자. 느려! 게임이 느려. 느리지만 뭐 귀찮음으로 편집을 너무 하면 귀찮아져. 중간에 편집을 하긴 할텐데 친구한테 빌린 잡지다. 잡지 무슨 잡지야? 뭐야 저거 가면라이더냐? 뭐하는 잡지야? 예, 당신이 상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의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는 개방적인 리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 그렇다네요.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아, 콘텐츠 많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은 날로 먹는 한 달을 날로 먹을 수가 있다. 예, 네, 숏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어. 예, 네, 악의 비밀 결사 뭐. 미스테리, 옛날 이야기 편 이런 걸 통해서도 심리를 알 수가 있다. 뭐 유튜버에게는 해자 게임이다. 뭔가 좀 이 게임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뭐.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말이 다르잖아. 뭐 몰라, 몰라. 다음에.